아니 저기 집이 이 근처면은 네. 어머니 한번 인사 한번 드려야지.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계신가? 모르겠네요.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. 아 그래? 집이 좀 완전 오르막길이라서. 아 그래? 네, 좀 많이 걸어야 됩니다. 아 오르막. 야, 네 어릴 때 계속 걸어 올라 생겼겠다 이게. 네, 그쵸. 야, 미장원 이것도 오래돼 보이는데. 여기 진짜 변함없어 좋겠다, 야.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변하더라고, 이 동네가. 그래, 안 변하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예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저. 와. 전 바지를 항상 줄여가지고 모든 바지를. 바지 줄였다고? 항상 여기다 맡기죠. 왜 줄여요, 뭐? 바지 단이 너무 허리는 살은 많이 쪘는데. 아, 바지 길이가 안 맞으니까. 야, 뭐 하나 맡기고 싶다. 많이 거쳐준 거. 예, 그러니까. 바지단 많이 잘랐다 그러더라고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동네다. 다 네 옛날에 살 때 다 있었던 거 아니야, 이거? 너무 신기하네요, 그러니까. 형님이 지금 저희 동네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게 너무, 너무 신기해요, 너무. 우리 동네 형님이 와 있는 것도 진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할걸요? 맞아요, 맞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이고. 야, 무슨 일이시고? 아, 원래 옛날부터 아셨어요? 동네였으나 팔자분이 거의 다 알고 계세요. 그러니까 저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저 저기 산다고 말 안 했는데. 제가 또 소문 냈고 지금 아파트 당장을 맡고 있고. 아, 그래요? 벌써 각주분이 계시고. 각주부 타운이네. 제 소카 이민아. 이민아. 이민하가 뭐 누구죠? 또 통영에 가서 배 타고 안 하셨어요? 영도에 가셨잖아. 제가요? 그 무슨 마을이고 흰요울 마을 만났어? 친구같이 이렇게 했지. 응?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뭘 아닙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예, 국밥 마시세요. 국밥 가보세요. 안동대 국밥. 예, 가보세요. 예, 가세요. 예, 지금 가보세요. 지금 딱 국물 딱 달달고 맛있어요. 예. 잘 먹겠습니다. 따뜻히 입고 다니세요, 옷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서상구 화이팅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이민아 씨 누구야? 예? 이민아 씨 누구야? 빨리 얘기해. 누구냐고. 아, 아닙니다. 뭐. 얘기를 하라고 빨리. 네,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. 뭘 아는 사람이야? 좋아했어?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다 걸려, 하여튼 동네 오면은. 어? 얘기도 안 하고 저. 아주 너무 실례 아닌 건 모르겠네. 아, 괜찮습니다. 아들이 저거라서 유튜버라 맨날 카메라부터 들이대가지고. 엄마. 여보요. 초이종 안 눌러? 고장났어요. 저 옛날 고장인데 안 고쳤어요. 고장 노크. 엄마. 없나 보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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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이게 몇 살 때야? 저 5학년 때. 너? 네, 이때는 뭐 초등학교 때가 제일 인기가 좀 있었죠. 이제 괜찮았네. 귀엽네. 형은 잘생겼다. 네. 형이랑 안 닮았다는 소식 진짜 많이 들었어요. 형이 그 아빠 닮았고 엄마가 좀 못생겨가지고 제가 엄마 닮았어요. 이거 할 소리야? 엄마니까. 어? 여기는 안방이, 여기가 원래 제 방이에요. 10년 산 방? 네, 지금은 거의 안 오겠네. 와, 나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. 와. 와, 진짜 옛날 집이다. 형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, 어차피. 방을? 아니요, 그 형 군대 갔을 때 제가 여기 있었다가 형 제대하고 제가 군대 갔다가 형 돌아왔을 때 제가 러시아 유학 갔다가 메르주로 해서. 이거 그러네, 경주 아니야? 아, 그럴 거예요. 저 때는 친했구나, 형이랑. 지금 안 친해? 대화도 안 하죠. 왜? 경상도 형제들은 안 친해요. 아니 이게 뭐 대화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. 안 친해도. 그냥 안 해요.
1년에 한마디 하나? 뭐 왔나 이런 거야? 밥 먹었나 하고 끝. 밥 먹었나? 뭐 유튜브 잘 되나? 아 그런 얘기도 아니야. 유튜브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형님. 구독을 하셔? 구독한 영상은 보더라고요. 어 그럼 됐지 뭐. 네,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냥 안 해. 전화라도 해볼까요 엄마한테? 아주 전화하는 거야? 네. 엄마. 어. 지금 현무 형 집에 왔거든요. 통화 한번 할래요? 어.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전현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저, 어머니 언제 한번 좀 인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제가. 아유 고맙습니다. 예. 아, 저는 영광이네요. 예. 연예인을 목소리 듣기는 처음이라서요. 아 준빈이 연예인입니다.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지금. 아 준빈은 연예인 아니죠. 아까는 그냥 제 아들이에요. 아 준빈이가 저기 자기가 어머니 닮았다 그러더라고요. 외모요? 예예. 예. 아, 난 그렇게 안 생겼어요. 아, 난 그렇게 안 생겼어요. 아니 엄마 난 그렇게 안 생겼어요. 엄마가 그렇게 빚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. 나한다고 다 엄마 닮는 건 아니거든요. 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. 아니요, 아 아버지 잘 생겼어요. 그냥 엄마가 못 생겨서 저 엄마 닮았어. 어이가 없네. 아 말재가는 어머니 닮았나 보다. 아 그건 맞아요. 어, 엄마가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. 아. 엄마가 요리를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정도... 제 생각이에요. 아 그래요? 어머니 음식 잘하세요? 엄마 요리 못하는데. 다른 사람은 다 잘한다 캐.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.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곁에 두면 안 돼요.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들. 이게 다인 줄 알아. 맛없이 그런 거 아니야. 아 어머니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두루치기. 어유 돼지고기 두루치기. 아, 두루치기만 먹을 만해요. 아 두루치기 먹을 만해? 아. 저도, 아, 야, 그래도 엄마 그... 욕을 하네, 그죠? 언제 저 놀러 오면 어머니 혹시 뭐 네, 어머니 음식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, 어머니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. 아니, 근데 어머니가 지금 경황이 없으신데 말씀 센스 있게 잘 해주시네. 아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. 웃음 욕심이 많았어요. 어릴 때. 웃음 욕심이 아니라 아까는 약간 정색을 하신 것 같아. 나 그렇게 안 생겼어요. 아, 그것도 제가 웃기려고. 아, 나 그렇게 안 생겼어요.